안녕하세요. 꽃밭의 사람입니다. 책 오늘은 돈이 쑥쑥 자라나는 최고의 난테크, 명품의 핫한 아이들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도 있고, 기존의 아이들 몇 가지는 가격 조정을 일부러 했으니까 영상 천천히 보시고, 명품 아이들 업어가세요. 첫 번째로 보실 아이는 푸기전입니다. 오랫동안 명감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푸기전의 푸기란의 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엽서를 보시면 선천성의 유백의 대복류인데, 신화에서는 유령으로 나왔다가 녹이 차차 차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신화 때부터 녹이 들어가는 아이가 있는데요. 부기전 중에서도 최상위품으로 들어갑니다.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에서 떼는 자축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부기전입니다. 겨울을 아니라고 이렇게 살짝 키스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요거를 참고를 해서 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축이 하나, 뒤에 신화 하나 더 있습니다. 자축이 두 개, 모축이 하나인데요. 원래는 제가 70에 팔려고 준비를 했는데 영상 찍으려고 보니까 살짝 있네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제가 특가로 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 특가 50에 드립니다. 차차 녹이 차오르고 있죠? 니치겐 니근인데요. 더러 루비도 나옵니다. 붙으면은 이렇게 올려냅니다. 두 번째 푸기전 아이입니다. 푸기전 중에서도 태용종이 들어가는 개체인데요. 여기서 떼낸 자축입니다. 두 번째 아이 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아이들은 자축이어도 명감에 명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아이 제가 30에 드리고요. 세 번째 아이입니다. 제가 아끼고 있는 명품인데요. 자축이 앞에 하나, 두 개, 굉장히 반듯한 모촉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 아이는 150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 아이는 난테크 중이네요. 그래도 주인 나타나며 드리겠습니다. 푸기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명품이네요. 그 다음에 준비한 명품은 기름입니다. 엄마, 애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키워가면서 이렇게 난테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떼서 키우는 재미도 있고, 저는 판매자잖아요. 판매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기름은 아마미 실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백복류이 나왔는데요. 두터운 두엽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홍수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성장기 때는 안토시아닌 붉게 들어가는데요. 아직은 많이 있진 않습니다. 꽃은 약간의 핑크에 가까운 꽃을 피웁니다. 니치게 니근 붙으면은 올령이네요. 2011년도에 풍나연합회에 등록된 명품입니다. 굉장히 엽성이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녹과 백이 색 대비가 아름다운데요. 소출두와 같은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엽성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상강 중망과 절이배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진 걸 절이복류이라고 하죠. 첫 번째 기림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에 자축이 하나, 예쁜 모축 하나 있는데요. 요런 자축도 키워서 요 아이처럼 난테크 하시면 좋겠죠? 천엽에서부터 이렇게 백복륜이 아름답게 드러나네요. 뒷모습입니다. 녹이 예쁩니다. 첫 번째 기림, 요 아이는 100에 드리고요. 두 번째 자축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제가 착하게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 키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뒤에도 좀 볼까요? 이렇게 축에 홍해가 좀 들어가고 빠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붉게 홍해가 들어갔을 때는 그 아름다움이 뛰어나네요. 두 번째 자초 제가 착하게 30에 드리겠습니다. 기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진홀입니다. 예쁜 아이인데요. 미야자키 산으로 1999년 명목품입니다. 선천성의 호반으로 천엽에서는 황으로 나왔다가 어두워지고 또 차차 축에 이렇게 호반이 들어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해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니치게 적근, 루비군이 나옵니다. 붙으면은 올령, 명품에 들어가는 예쁜 아이, 이렇게 샤프한 협이죠. 명품에 들어갑니다. 진홀도 인기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축이 하나,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축에 굉장히 요방과 안토시아닌 멋스러움이 요 진월의 특성입니다. 제가 요 아이는 가격 조정을 살짝 했는데요. 제가 특가로 30에 드리겠습니다. 쑥쑥 자라는 자축에 키우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엽성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명품의 진월이네요.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추천왕 백호입니다. 추천왕에서 나온 예쁜 아름다운 은은아 이렇게 백호를 가진 이 예품인데요. 본종의 추천왕
사람보다는 두꺼운 엽성을 가지고 있고 꽃도 동일하게 색화를 피워냅니다. 니치기 니근인데요. 더러 루비도 나옵니다. 오늘 루비가 나온 아이들 많죠? 천천히 볼게요. 자축이 하나, 안에 두 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는 조금 더 키워서 따로 떼서 키우시는 게 더 풍란 성장에 좋습니다. 저희 꿀팁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은은하게 백호가 흐르는 주천아 백호입니다. 축에 안토시안도 들어가죠? 뒷모습이네요. 보시는 주천왕 백호도 제가 살짝 조정을 했는데요. 40에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아이는 태강한호입니다. 일본 아이치안산으로 1880년도에 명명된, 이렇게 보시면 중량감이 볼륨이 넘치는 그런 예쁜 아이인데요. 중용종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보시면 엽성이 넓다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위처럼 둥글고 넓은 엽성을 목욕형이라고 하는데요. 목욕에 얘를 가지고 있네요. 앞에 자충은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뒤에는 명왕의 색으로 나왔는데요. 차차 항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니치게 니근 부트맨 올령입니다. 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습니다. 난테크로 최상이겠습니다. 뒷모습입니다. 제가 이 아이 전에 70에 올렸는데요. 제가 조금 조정을 해서 60에 드립니다. 제가 요것만 일부 가격 조정하고 정상대로 팔겠습니다. 대강한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러이입니다. 굉장히 루비근이 일품이 예쁜 아이인데요. 아마미 실생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신화에서는 정투로 나왔다가 차차 명왕으로 변해가고 또 차차 또 사복륜으로 들어갑니다. 살짝살짝 보이네요. 토시안도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니축의 루비근 부트맨은 올령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 새로운 아이인데요. 자축이 좀 크죠? 자축 하나, 모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살짝 꽃대인 것 같네요. 제가 요 려인 30에 드리겠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키워서 자축 채택하면 좋겠죠? 예쁜 아이 러인입니다. 유백의 아름다운 루비근이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실내입니다. 제가 새로 또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보시는 것 처럼 굉장히 예쁜 사복륜을 가졌습니다. 2011년도에 풍란연합회에 등록이 된 아이인데요. 원산지는 일본 아이치현 아마미 실생종입니다. 니치게 니근 붙으면은 올령이죠. 엽성을 보시면 굉장히 감이 진한데요. 이렇게 묵도 들어가고 입장 가장자리에 레이스 형태의 옆으로 쭉 뻗은 히엽의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륜 주기설은 조금 다른, 언뜻 보아도 금방 비교가 되는 그런 명품의 아이인데요. 첫 번째 신라 볼게요. 자축이 크죠? 자축이 하나, 뒤에 자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축이 두 개, 모축 하나 있는데요. 착하게 드리겠습니다. 30에 드립니다. 두 번째 신라입니다. 한 척이어도 반듯하니 야무집니다. 키우다 보면 금방 새 신화 나옵니다. 두 번째는 20입니다. 신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원창입니다. 상당한 명품이죠. 원창의 뜻은 둥근 창 너머로 보이는 미지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며 2013년도에 명명이 되었습니다. 한국 풍란연합회 등록이 된 거죠. 선천성의 백복륜, 녹의 산반성 녹이 차차 백대복륜으로 들어갑니다. 니치기 니근 붙으면은 얼룡입니다. 예쁜 신화가 굉장한 금을 두르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엽성은 두껍고 넓습니다. 볼륨감이 느껴지는, 마치 이렇게 목욕형의 아까 태강한호처럼 입장이 넓은 목욕형의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온창 요 아이도 살짝 조정을 했는데요. 그 사이 신화가 나와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자축 하나, 모축 하나 있는데요. 워낙에 반듯하고 자세가 뛰어납니다. 제가 원창 210에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 원창입니다. 약간의 다홍에 가까운 순백인데요. 홍색의 꽃을 피웁니다. 원창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명품의 묘왕입니다. 2017년도에 풍란연합회에 등록이 된 설상과 고해에서 이렇게 예쁜 송화의 서애를 닮아 예쁜 호를 가졌습니다. 고해를 담아서 그다지 휘어지지 않는 반듯한 대형종의 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한 예쁜 송화의 호를 가지고 있죠. 앞에 자축이 큽니다. 좀 더 키웠다가 분초기도 될 것 같습니다. 자축 하나, 모축 하나 있습니다. 니충에 니근이고 붙으면 얼룡입니다. 보시는 요 묘향은 제가 120에 드리겠습니다. 묘향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치부입니다.
했습니다. 엄마, 아기 이렇게 두 개 준비를 했습니다. 볼륨 만점의 극항의 아이인데요. 처음에는 약간의 항으로 나왔다가 차차 녹이 들어가는 녹과 항의 대비가 좋습니다. 자초 좀 작아도 키우는 재미가 있겠죠? 뉘치게 니금 붙으면은 올령입니다. 처음에는 입업으로 자라다가 차차 헤업으로 변화가는 볼륨이 느껴지는 치부 첫 번째 아이 볼게요. 첫 번째 아이는 제가 우십에 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 자축은 좀 아직은 여리여리하긴 하지만 또 착하게 드려요. 30에 드립니다. 키우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치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아 아이는 서운호입니다. 명품인데요. 참고로 요 서운에서 나왔습니다. 서운은 서반이고 요 서운호는 고정된 호입니다. 서운은 입업의 엽성을 가지고 있고 서운호는 약간의 희업의 엽성에 살짝 망국진 엽성도 가지고 있네요. 보시면 촉이 많죠. 리치기 느근인데요. 요 서운호는 우리 부근처럼 나옵니다. 자축이 큰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자축들이 큽니다. 분가해도 되겠습니다. 자축 세 개, 무축 하나. 요 서운호 제가 조금 조정을 해서 60에 드립니다. 예쁜 아이 서운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돈이 쑥쑥 자라나는 명품의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 일부 가격 특가 세일이니 어버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끝.